가을이기도 하고 가을이기도 하고 초선이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9월 가을. 네, 오늘은 살짝 발라드 곡들로만 준비해 드려 볼게요. 가을 냄새 물씬 나는 곡들로 전해드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곡을 네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럴까요? 네. 센스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은미 씨 오래된 팬이라서 이은미 씨의 애인 있어요를 제 앨범에 리메이크했어요. 네, 그래서 벅스나 멜론에서 애인 있어요 검색하실 때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애인 있어요 김대리 이렇게 제 이름까지 같이 검색해 주시면 제가 발표한 앨범으로 나오니까 많이 들어주십시오. 유튜브에서 들어주시는 건 저한테 입금이 안 되는데요. 벅스나 멜론에서 들어주시면 조금씩 50원씩, 100원씩 입금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은미 씨 것도 많이 들어주시지만 제 것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애인 있어요. 제 노래를 두 번째 곡으로 불러보기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보통 마지막 곡에 전해드리는데 우리 센스 있는 오빠가 신청하시고 제가 전주하고 중간에 나레이션을 좀 넣었어요. 제가 가수 생활할 때 노래를 잘 부른다는 이야기보다는 목소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 앨범에 모든 곡을 다 전주하고 간주에 나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제 앨범에 있는 모든 곡들에 원래는 19곡을 다 나레이션을 제가 했는데 요즘은 인격권을 허락을 받아야 돼서 별도로 작사 작곡가 분이 허락을 못 해주시면 앨범을 못 내는 거를 녹음하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8곡밖에 못 했는데 19곡을 녹음을 다 끝마쳤는데 네, 8개밖에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도 우리 윤일상 오빠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낼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애인 있어요.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9살. 그때부터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가수이고 지금도 그녀처럼 열심히 흉내만 내는 조금 강력 있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앨범 중에 애인 있어요? 전해드렸습니다.